본부장님이 장미래에 오셨다가 차에 치셨어요. 아니, 동탁이가 장미래 왜 간 거예요? 왜 갔겠어요? 말해봐. 네가 우리 동탁이 장미리로 오라고 부른 거야? 강단 씨도 다친 데 없어요? 괜찮아요? 네. 근데 둘이 같이 있었다면서 왜 너만 멀쩡하고 우리 동탁이만 다친 거야? 그런 말이 어딨어요? 한 사람이라도 안 다쳤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. 실은 본부장님이 제가 차에 치일 뻔한 걸 구하시려다 대신 치셨어요. 뭐라고요? 뭐? 우리 동탁이가 널 구하다가 사고가 났다고? 죄송합니다. 네가 지금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? 네가 내 아들을 망신하고 작정했어? 강다리 씨도 많이 놀랐을 테니 그만 들어가요. 가긴 어디 가요? 너, 내가 진짜 우리 동탁이한테서 떨어지랬지? 왜 자꾸 우리 동탁이 앞에서 얼쩡대서 우리 동탁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? 왜? 왜요? 나갑시다, 강다리 씨. 동탁아.